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합니다. 증원은 19년 만으로 규모는 1,500명에서 2,000명 사이로 전망됩니다. 이 발표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인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 현대 제철 공장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쓰러졌습니다. 이들은 호흡곤란과 의식장애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작업 도중 질식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전체 사면 대상 45만 명 중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80명이 특별 사면에 포함됐습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은 복권됐습니다. 아시안컵 준결승에 진출한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요르단과 맞붙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리턴 매치에서 조별리그 2차전 무승부의 아쉬움을 털고 반드시 결승에 오르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 등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96건에 이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가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 유출이 가장 많았는데 최근 중국으로의 유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